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꼬마 김밥을 만들 거예요. 꼬마 김밥. 당근 먼저 썰어서 준비할게요. 채 써는 거 있으면 쓰셔도 되고, 저는 없어서 손수 자를게요. 당근도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될라나 모르겠네. 너무 얇게 안 썰셔도 돼요. 조금 식감이 있어야지. 맛있으니까. 아, 근데 제가 너무 얇게 썰긴 했네. 좀 길게 썰어야 되는데. 생각은 못했네요. 여러분들은 길게 써세요. 후라이팬에 불 켜시고요. 당근 넣어주세요. 불이 오르면 살짝만 익혀주시면 돼요. 완전히 다안 익혀도 되고, 조금 식감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기름지니까 기름 넣지 않고 당근에 있는 수분만으로 이용해서 살짝만 볶아줄 거예요. 수분만 약간 날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볶다가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또불 끄시고 담아둘게요. 계란은 4개 정도 준비할게요. 계란 풀고요. 소금을 넣어주는데 조금 짭겠다 할 정도로 조금 짜게 하시면 조금 더 맛있어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덜 넣으셔도 되는데, 밥에 간을 조금 덜 하더라도 지단에 간을 조금 더 하면 더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조금 짜겠다 싶을 정도로 소금을 넣어주시고, 후추도 조금 넣을게요. 또불 켜시고요. 기름 둘러주시고요. 지단. 자, 이제는 키친타올을 까시고요. 단무지는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키친타올로 한번 더 물기를 빼줄 거예요. 단무지는 반으로 잘라주시고, 또한번더 잘라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와우. 자, 지단은 반으로 잘라서, 어떡하나.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썰어 두고요. 시금치는 한번 데쳐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 꾹 짜고 준비했어요. 준비하시고, 소금 간. 소금 반 스푼? 좀간 보시고, 모자란 부분은 더 하시면 돼요. 참기름 넣고요. 넣고, 저도 원래 시금치는 안 넣고, 단무지, 당근, 지단만 넣는데, 오늘은 시금치가 냉장고에 있어서 준비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저세 개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맛을 낼수 있어요. 조금 무쳐서 준비해 두시고요. 김밥김 준비해 주시고요. 김밥김은 4등분으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거친 면이 위로 보게. 여기 위에 바로 밥을 올릴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밥도 간을 조금 할게요. 참기름 휘 둘러주시고, 소금 한 스푼, 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 반 스푼 깨소금. 밥은 조금 싱거워도 괜찮아요. 조금 싱거워야지 맛있어요. 너무 짜면 금방 질려버리니까 준비해두고요. 이제 김밥 싸볼게요. 밥을 먼저 잡아와서 이렇게 싸든 저렇게 싸든 이거 결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크면 터지니까.
일단 하나. 당근. 당근 길게 썰었어야 되는데 얇게 썰어가지고 짧게 썰어가지고 얘가 짧아. 이렇게 겹치면 돼야. 이렇게. 일반 김밥보다 꼬마 김밥이 더 잘 먹어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일반 김밥보다는 간편하지만 많이 손이 가는 이렇게 꼬마 김밥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